이 멍청한 녀석 아무 쓰잘데기 없는 녀석. 너무 약해가지고 아무 쓸모 없는 상태다. 아니 왜? 나 그래도 이거 칼도 있고, 어? 기술도 막 있단 말이야. 엄마 이거 안 보여? 땡! 깍깍! 그 정도 힘으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. 야, 아무리 그래도 너 까마귀 주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어디 기사 때 신입 주제 선배 말에 말대꾸를 하다니.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곳 어딘지 알겠나? 아니 너가 그 사기리산으로 가래매. 여기 사기리산 아니야? 우와, 산 큰 거 봐. 그렇다, 여기는 사기리산. 너는 오늘 여기서 수련을 통해 엄청나게 강해질 것이야. 그러기 위해서 이 사기리산에 있는 사비토를 만나보아라. 오케이 좋았어. 이거 탄지로가 처음 사기리산에서 잔뜩 수련을 했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구만. 나도 모든 상현대를 이겨내기 위해서. 어우야, 산이 좀 많이 가파르네.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구만. 그래 사비토 어딨네? 연주상, 여기 또 어쩐 일이십니까? 칼로지 씨, 이거 제가 듣기로는 먹을 거 드리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. 앞으로 잘 부탁드리옵니다. 엄마! 진짜 좋아하는구나. 일단 연주에게 호감작 제대로 해놨어. 오! 찾았다! 비토야, 내가 얼마나 널 찾아다니는지 알고 있니? 가까이 막 때리네. 아야, 비토야 왜 그러니? 우리 좀 말 좀 하자야. 귀찮다. 난 탄지로에게 모든 걸 맡겼어.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탐지로는 열심히 하는 중이긴 한데 그것도 전력 상승을 위해서 이 휴지님이 또 활약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아직 너무 약해. 어쩔 TV. 내 알빤가. 아, 가지마. 봐봐, 이게. 좋다. 특별히 널 시험해보도록 하지. 오케이, 이 사비토 작살 내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작부터 6형 정갱내갱으로 번개호흡 제 6형 전갱내갱 달랄랄랄랄라. 순식간에 촥촥촥촥촥촥촥 전갱내갱. 으아악! 뭐지? 어? 요리치 영식인가? 그 주둘이 훈련할 때 썼다는 훈련용 인형이잖아? 얘는 이길 수 있나? 아프지? 촥촥촥 아프지 촥촥촥촥촥. 아! 아니 도대체 나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 거야 이거? 오케이 사비토, 아까랑 다를 거야. 이번엔 다시 한번 제대로 도전 들어간다. 번개 호 6형 전갱 내갱 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촥촥촥 탱탱탱탱탱탱탱탱탱. 어디 갔어? 탱탱탱. 아 빨리 기술 한번. 아 이 사비토 왜 이렇게 세? 어휴 안 되겠다. 아직 사비토를 상대할 만한 그 저기가 안 되나? 어! 레고크상! 저 좀 도와주십시오. 레고크상이랑 같이 좀 레벨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. 어디 뭐 좀 강력한 운이 없습니까? 어어 저기 있다 운이. 제가 끌고 올게요. 레고크상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이 자식. 아하! 룰룰룰! 쫓아와봐라 우리 레고크상이 해줄 거야. 와! 너무 멋있어. 와 근데 너무 약한데? 아 좋았어. 이제 난 강해졌다. 다시 한번 사비토에게 도전한다. 이번에야말로 널 이길 타이밍이다. 번개 호흡 젤 1형 병력 일성 촥촥. 자 바로 6형으로 바꿀 준비하고 마무리 전갱 내갱 날라라라라랑. 와 사비토 얼굴 보여줬어. 고마워. 너 덕분에 이렇게 내가 강해진 것 같아. 너의 희생 잊지 않을게. 아 근데 제가 일단은 번개 호흡을 갖고 있겠지만 요 칼 같은 경우에는 제니츠의 검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같은 번개 호흡이지만 기술이 좀 다르거든요. 이 정도로는 상현들을 잡아내긴 부족해. 또 다른 강력한 일륜도를 얻어야 될 타이밍이에요. 자, 요 돌산에 왔는데 레어 광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.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일륜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. 어? 어 저거 저 하얀 거 보이세요? 세 개나. 나이스. 뭐 뒤에도 있어? 대박. 어? 근데 뭐 광석 안 나오냐? 아 설마 다이아 곡괭이 이렇게 해야 나오는 건가? 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. 한 다이아 곡괭이 소환술. 요걸로는 캐질라나? 제발. 아 그러네, 이거 등급 차이였구만. 고마워요 휴지신님. 오케이 요걸 가지고 이거 하가네즈카 대장장이 찾아가지고 일륜도 만들어요. 뭐지?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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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
아까자! 아! 랭구코 다 살려주세요! 아! 상현은 지금 만날 때가 아니야! 병력 1점 이 자식아! 지금 상현들한테 들킬 때가 아니에요. 상현들 만나면 무조건 빠스런 해야 됩니다. 랭고크님의 의지를 이어받아! 너! 언젠가 잡아준다! 딱 기다려. 아 여기 계셨구만. 하가네즈카 센세, 새로운 인륜도를 만들기 위한 레어 강물을 갖고 왔습니다. 아주 신선하고 강력한 놈으로다가 부탁드립니다. 이놈의 자식이 그냥 주는 대로 처먹어 임놈아. 아니 뭐 욕쟁이 할머니이신가? 깡깡깡! 하나 더! 깡깡깡! 하나 더! 땅땅땅! 과연 토끼토 이구로! 오! 야 이거 운명인가봐. 요번 대장장의 또 메인 인물들이 등장을 했네요. 연주의 칼로지꺼 그리고 이구로 칼 토끼토까지. 오케이 새로운 인륜도도 얻었겠다. 바로 손도깨비 이 녀석 잡으러 갑시다. 오케이 손괴물 만났습니다. 거기에 아 얘 성가신데? 몇 형이야 방금? 5형 아야 나 진짜 성가시게 하겠네 아까부터. 사랑의 호흡 제1형 첫사랑의 떨림. 거기에 2형은 뭐야 러브팡? 얘는 좀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상당히 좋아요. 싹싹싹싹. 어 뭐야 아직 살아있었어? 아!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칼로지꺼 이거 사랑의 호흡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? 얘들 좀 잡으러 가보자. 와 안개호흡 토키토가 싹 다 쓸었네. 자 저기 또 있는데 사랑의 호흡 제2형 범민하는 사랑 앞으로 가면서 공격해주고 다음 이게 뭐 사명의 사랑하는 고양이 샤워? 샥? 샥? 오오오 고양이처럼 점프 빵빵빵 뛰면서 잡는 그런 느낌이네요. 자 땅땅땅땅 안되겠다 6형 간다 제 6형! 따라라라라라라 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? 내가 봤을 때 5형이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. 자, 아 아니다 6형! 오메 나 죽어요. 아! 자 손도깨비 일로와 혼내줄게. 오오오오 막막 나와 제 3형 사랑 고양이 샵. 아 이거 아닌데? 자 3형으로 바꿔주고 사랑 고양이 샤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. 사랑 고양이 소나기 싹 카!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주들의 무기도 한번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서 폭풍 성장 한 후에 상현들 또 잡으러 가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출발.